체리들 제시입니다. 안녕. 오늘은 친구랑 청담동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접시 구경도 하고 또 가전제품도 구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OOTD는 화이트 공주 느낌. 이거는 자라예요. 아직도 판매하는지 모르겠네. 비비안 웨스트우드 초커 미우미우. 빨리 나가봐야겠네요. 가야겠다. 요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Hi Boy 1, 2, 3, 4. Baby, I'm in love, it's so crazy. 잘 잡았다. 빛이 잘 든다. 자연광. 그래서 여기 더 멋있어. 중정. 오, 예쁘다. 일단 그거 같아, 모티브. 샹달? 클럽 샌드위치 하나랑. 이거 제일 인기 많은 아이예요. 밑에 뭐 써있어? 예쁘다. 얼마일까? 모자이크 오. 아, 이렇게 다 써져 있어? 어, 밑에 이름 써져 있어. 모자이크. 여기 써져 있다. 랠리 24번. 24는 뭐야? 이건 사이즈 아닐까? 24 사이즈? KR Chanel 19 Watch in my bag. 발렌시아가 다들 샌드위치 시키길래 시켰는데 완전 가족 맛에. 와, 예쁘다. 아, 그치. 뭔가 세트 세트 같다. 풍성해. 이렇게 보니까 이 접시 세트 갖고 싶다. 6개월 넘게 기다렸다. 아, 그런 거야? 뭐 아무 분이 없네. 그냥 이렇게 음각처럼. 얘도 뭐 써져 있어 뒤에? 이 그릇은 처음 봤어. 에르메스. 애기. 애기 응애. 애기. 귀여워. 위에는 화이트 초콜릿인데 숟가락으로 두 개씩 눌러서 드시면. 얘는 생각보다 별로다. 그냥 그래. 양혜규 작가님. 블라인드인데 되게 핫해. 세계적으로. 너무 예쁘다. 에르메스 카페마당에서 브런치를 하면서 이 랠리 그릇 너무 예쁘다, 사야겠다 하고 매장에 올라갔더니 그릇이 죄다 없어요. 단종됐다고 하던데 다른 나라에서 직구로는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한번 사봐. 스매그 매장으로 이동. 반클리프 앞에 짱이다. 나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플래그는. 날씨 오늘 진짜 너무 좋다. 이번에 나온 거다. 발레리나 슈즈. 귀여워. 뉴스 같은 거에 보면 나오는 데가 있는가? 아, 홈페이지에서 어디서 한번 봤어, 공식 자료에서. 우와, 여기가 제대로네. 떠올리는 게 바로 이 냉장고 와가지고. 우와, 이쁘다 이쁘다. 여기 오니까 제대로 플래그 느낌이 나. 힘 좀 줬다. 이런 게 다 곡선이라서 너무 귀여워. 하니까 훨씬 공간이 넓어 보이는 것 같아. 반전 효과. 이거 미니 사이즈 너무 귀엽다. 근데 여기 더 애기가 있어. 얘보다 더 작은 애기. 음료. 음료랑 사장품. 작업방 요즘 재택 많이 하니까. 와. 이거 라인 색깔 진짜 예쁘다. 냉장고만 있을 거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못 꺼낸 게 아니야. 음료 냉장고. 아, 우리 아이스크림. 되게 구슬 아이스크림 넣을 것 같은. 피아트 있지. 그러네. 피아트네. 이태리 잡으시. 아, 진짜요? 와, 이거 진짜 집에 하나 있어. 너무 재밌겠다. 예쁘다. 약간 영앤리치 집에 있을 법한. 우와, 우와. 우와, 이거 짱이다. 이거야. 라이트 온. 너무 귀엽다. 귀엽다. 인테리어 내구나처럼 똑같다. 미키 하나예요, 디즈니는? 네.
화려해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주방. 네, 그렇게 포인트를 하실 분들, 아니면 디스플레이, 주방에 이제 관심 많으신 분들, 디스플레이로 말씀하세요. 시칠리아 지방 같은 느낌? 맞아, 여기 써있어. 맞나? 네. 어떻게 맞았어? 아니, 좀 한 여행 하시거든. 이렇게 여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 냉동고 맞죠? 네, 냉동고. 더 큰 사이즈도 있어요, 냉장고? 네, 더 큰 사이즈도 있어요. 28 사이즈라고 해서 28 사이즈? 네,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이즈. 같은... 네, 똑같은 거죠? 예. 얼마예요? 이거는 아직은 가격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 가격 미정. 이게 뭐야? 착즙기. 나 한때 착즙기 엄청 많이 해서 먹었는데 그래? 요새는 주스? 근데 한의원 갔더니 산삼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놀고 있지. 진짜 귀엽다. 우주선 같아, 작은 우주선. 아, 이게 커피 맛 아니야? 새로 나온 거? 네, 에스프레소 모드로 했는데 그렇게 막 안 쓴대. 물을 타서 그런가? 네. 맛있다. 내가 쓰는 거. 상큼해. 민트. 그때도 엄청 고민했는데, 이 색깔 중에서. 여기 뭐가 제일 예뻐? 하단에 메탈 저 소재랑 블랙도 어울리는 것 같아. 나는 블랙 살걸 그랬어. 그때 당시 내가 민트에 꽂혀서 민트 샀지. 웨이샵 다니는데 옆에가 바로 베이커리 공방하는데 거기 스냅 이거 쓰던데. 아, 그래? 예쁘다. 이게 버튼이 아날로그 감성이 들어가서 예뻐. 디지털이 아니라. 예쁘다, 예쁘다. 후드도 예쁘다. 이렇게 세트. 인테리어 할 때 싹 다 바꾸면 예쁘겠다. 2층이 빌트인 존이구나. 이 계단. 안나. 이거. 이걸 판매하는 거구나. 네, 아이셀러. 빌트인. 온도가 위에랑 아래랑 달라요? 네, 다르게 설정하실 수 있고. 네. 네. 자외선 차단도 다 되고 있어요. 아, 자외선 차단이 돼서 더 신선하게? 네. 진짜 많이 넣겠다.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넣으면 거의 200병 넣을 수 있겠군요. 여기 칸 더 칠 수 있네. 그러네. 그러면 더 적재하기 더 쉽겠다. 공간의 분위기를 장악하는 아이콘. 주방 수전. 그러니까 수전 예쁜 거 찾기 진짜 어려운데. 맞아. 와우. 그냥 스닝으로 다 통일해서 맞추면 되겠다.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한 브랜드로. 한 브랜드로 쫙? 응. 그게 더 진짜 임팩트 있을 것 같아. 너무 이쁜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예쁘다. 화이트랑 크림이 너무 예쁜데? 주변에 이렇게 딱딱했을 우리 남편은 안 하더라고. 그리고 큰 그릇 닦을 때. 근데 그냥 쓸 때는 고정. 되게 근데 머리 좋다. 그니까. 꽂아놓은 거야. 이렇게? 응. 그랬더니 자연스러운 이 곡선이 그냥. 한 2천만 원 들고 와서 싹 다 바꾸. 모든 거 빌트로. 곡선이 없는 스매그. 양문형. 양문형. 뭔가 이 디테일이 다른 라인이랑 다른 것 같아서 요거. 그 불가지 뱃머리 같다. 다 예뻐. 진짜. 레트로 라인 후드. 와우. 오. 우와. 오. 우와. 슬라이드 방식으로 딱 열리네. 스포츠카 느낌인데? 스포츠카야 이거 뭐야? 와, 뭔가 클래식카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느낌. 특히 이거 레드. 포르쉐. 이태리 느낌이 나. 그렇지. 스네그 이태리 거 아니야? 맞아, 맞죠. 네. 약간 이태리가 확실히 감성이 있어. 이태리 감성. 와. 이렇게 해서 연기를 빨아들이는 건가요? 아, 간지. 멋있다. 개간지. 레트로한 거랑 저기 모던한 거랑 둘 다 있으니까 쇼핑하기 좋은 거 같아. 취향에 따라서 보면 되지. 라면 끓여 먹을 때나 보통 한 여기 90까지 올리는데. 그리고 뉴식 같은 거 할 때는 한 이 정도에서 하면 좋다. 결국 광고하러 와서 샀습니다. 두 개나. 근데 진짜 너무 무거워.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마워. 잘 쓸게.
최고. 짠. 저는 이거를 샀죠. 진짜 크다. 뭘 샀냐면요. 얘는 계량컵? 요게 본체예요. 여기에 얘를 끼우고, 얘를 끼우고, 요렇게 끼우고, 요렇게도 끼우고, 휘핑기도 있고. 그런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일단 예쁘니까 샀어. 그리고 스매그가 노세일 브랜드잖아요. 근데 청담 플래그십에 가면 소형 가전 2개 구매 시 10% 할인이 된다. 프라이팬도 2개 구매 시 할인이 되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전달받은 사항이 아닌데 제가 가서 쇼핑을 해보고 얻은 정보. 제가 스매그에 진심이거든요. 원래 갖고 있기도 하고. 멜라닌 그런 친환경 소재 아니야? 아 대나무랑 옥수수전 분으로 만들어서 애기들 간식 그릇으로 쓰고 있어. 굉장히 가벼워서 설거지 할 때 좀 손목이 덜 나갈 것 같아. 버터 나이프인가 보다. 버터. 아 그거 애기들 건가 봐. 너무 귀엽다. 내가 쓸래. 이 색깔 너무 귀엽다. 귀여워. 이 색이랑 이 색이 예쁘다. 나이피. 어 그렇게 해서 되겠다. 이렇게 예쁘다. 젤리고. 어 귀여워. 계란 뭐야? 아 계란 이건가? 계란 이렇게 탁탁 두드려 먹는 거? 아침에 삶은 계란 올려놓는 거. 계란 거치대. 어 이거 뭐야? 어 얘는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이거 뭐야? 얘네도 아마 친환경일까? 아 오. 오. 어 이거 여행 갈 때. 이거 되게 좋다. 짐 줄일 때 좋겠다. 이거 되게 그거 같아. 그 회오리 감자. 아. 범랑인데 얘는 아마 좋은 에나멜 뭐야? 근데 범랑이 뭐야? 강철의 유리 유약을 받은 거. 이게 캠핑 같은 데나 맞아, 베이킹 같은 데 많이 쓰는 거 같아. 그래서 캠핑 좀 늘어나면서 이게 좀 수요가 높아졌나? 왜냐면 안 깨지니까 이게. 맞아. 이거 귀여워. 아, 나 고민이네. 아무튼 오늘의 목적은 요거를 사러 갔는데 뭔 색을 사야 될지. 그거 보라색 있던데? 보라? 근데 그게 없다. 보울이 없네. 지금 짝꿍이 없어. 나는 보울을 사고 싶거든? 이거랑 어. 웨딩 피치 피치 앤 리리리 테드 차이너나 요새 애들은 뭐 보냐? 나는 청너 응 앵무의 친구 공작새. 그냥 하나만 살까? 나 혼자 먹게. 남편 필요 없어. 남편은 큰 거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로 술 받아 먹으라고 계속 줄줄줄 세야지. 술 못 먹게 앞으로 X랑 되게 이거 못 쓸 거 같은데? 쓸 수 있을걸? 스코프에서 구매한 거는 요렇크롬. 이 중에서 몇 개는 제가 구매를 했고 몇 개는 지인이 사줬습니다. 열. 이거 얘도 얘 집에 버터 나이프가 없어서 껌더리 스푼. 이렇게가 저의 픽. 테테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미슐랭 가이드에 올라온 오프닝이란 곳이에요. 약간 갤러리 같은 게 컨셉. 근데 진짜 물방울 있는 것 같아. 그치? 특히 이렇게 찍으니까. 뭐 한자 뭐라고 써져 있는데? 몰라. 이게 뭘까요? 자, 화백님 정답을 알려줘. 되게 메롱하고 있는 느낌이야. 우재야. 메롱이라니 너무한 거 아니지? 나는 식빵 같아. 왜 귀엽잖아? 원 타이틀이니까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거지. 어? 이거 스코프 서울 전화와서. 스코프 서울이랑 얼라인 되는 자작입니까? 기분 유명하지?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많고. 근데 생각보다 되게 크다. 그림만 봤지 조각은 처음 봐. 이거는 응. 못 보고 가시는 손님들도 많아. 그니까 나 저번에 왔을 때는 못 봤어. 아 예뻐. 오. 멋있다. 1주년 맞이하게 되어서 웰컴드링크 샴페인 루이나를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메뉴는 저희는 이렇게 아이패드로 세부지역
저는 스타일 필터링 기능으로 원하시는 스타일 와인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음식 같은 경우는 스몰 디시부터 시작해서 생면 파스타, 스테이크, 디저트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직원 찾아주시면 주문 확정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거랑 쓴 거랑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 응? 그러니까 탄닌 적게. 어. 그냥 이것만 해. 당도만 하고.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전복 내장 소스 준비해드릴게요. 와우. 제대로 찐 올리브 그릴이네? 전복 올리고 감태까지 딱 올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최근에 삼간 행동은 안 들어오겠어요? 어떠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대파 튀김을 곁들여서 바삭한 식감을 더 살렸습니다. 같이 곁들여서 드세요. 참치. 이렇게 항상 명수에 맞춰서 썰어주시더라고요. 센스지 이게. 베이컨에다가 양파 등을 오랫동안 뭉근하게 끓였기 때문에 달콤하면서도 짜조름한 요리예요. 버터를 사이에다가 듬뿍 발라서 드시면 가장 맛있습니다. 빵 지금 따뜻할 때 먹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난 이게 너무 맛있어. 한 번 절인 동심채와 그리고 버섯을 곁들여서 드시면 되고요. 맨 밑에 있는 소스는 렌티콩 소스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좋아. 감사해요. 네. 너무 예쁘다. 결혼 축하합니다. 승연이의 결혼을 축하하며. 고마워. 유부녀들 왈. 결혼 앞둔 예신제리들 축하합니다. 백년회로 하고요. 제 유튜브도 100년 동안 좋아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